바다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을 열수구라고 합니다. 네, 과학계는 이곳에서 생명이 탄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토성 주위를 도는 위성 중에 하나에 이 열수구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지구 밖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혜윤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태양계행성 가운데 두 번째로 크고 신비한 띠를 두른 토성. 토성은 수십 개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엔켈라두스입니다. 나사의 무인 탐사선 카시니호는 지난 2015년 엔켈라두스에서 수증기 기둥을 포착했습니다. 표면을 뒤덮고 있는 얼음층 아래 액체 상태의 물, 바다가 있는데 그 물이 표면의 갈라진 틈새에서 수증기로 분출된 겁니다. 그런데 분출된 수증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생명체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수소가 1.4%, 이산화탄소도 0.8%가 들어있는데 수소와 이산화탄소는 서로 반응해 미생물의 에너지원인 메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섭씨 90도 이상에서 생성됐을 것으로 보이는 규산염 성분도 발견되는데 생명체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구의 심해에서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는 열수구는 박테리아와 같은 생명체 탄생의 근원입니다. We now know that Enceladus has almost all of the ingredients that you would need to support life as we know it on Earth.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를 통해 발표됐으며 나사는 비슷한 환경을 지닌 목성의 위성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